선수들은 이 벨리퍼스 쓰는 선수들은 굉장히 또 시급하게 퍼터를 바꾸고 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사실 이 벨리퍼스를 못 쓰게 하는 룰은요. 더 빨리 이전에 빨리 만들어졌어야 되는 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퍼팅을 할때 입스가 오거나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벨리퍼스를 갖고 퍼팅을 하면서 우승도 하고 또 입스를 또 극복할 수 있는 선수를 많이 봤는데 그만큼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벨리퍼스를 갖고 몸에 신체에 대고선 퍼팅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너무 골프를 쉽게 만들고 스포츠가 약간 하다가 또 열심히 했는데 또 미스도 나고 또 멘탈이 깨졌을 때 미스가 나야 또 재밌거든요. 근데 이 벨리퍼스를 쓰게 되면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갖고 여러분들이 퍼팅을 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뭐 요즘은 또 이렇게 벨리퍼스를 이렇게 몸에 대지만 또이 팔에 대서 하게 되면 굉장히 또 벨리퍼스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퍼팅을 할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손목을 쓰지 말라입니다. 이렇게 손목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그 맞는 그 임팩트 포지션의 그 위치가 많이 바뀌겠죠. 어쩔 땐 열려 맞고 또 어쩔 땐 닫혀 맞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사실 퍼팅을 할 때는 이 손목만 쓰는 것이 또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이 팔꿈치를 굉장히 많이 흔들고 이렇게 펴지고 구부러지는 것 또한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퍼팅을 할 때는요. 그래서 벨리퍼시 굉장히 편한 거죠. 그냥 몸에 대고 휘두르면 올바른 스트로크가 나오기 때문에 긴장이 될 때도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퍼팅을 할때이 방법을 갖고 퍼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팁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겠죠? 우리가 퍼팅을 할 때, 그립이 막 흔들려도 안 되겠죠. 프로들은 아주 견고하게 잡아라. 사실 이 견고하게 잡으라는 표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견고하게 살살 잡으라고 얘기하지 않죠. 또 힘을 줘서 견고하게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야 되고요. 또 퍼팅을 할때 팔꿈치를 많이 흔들지 않으셔야 돼요. 팔꿈치 흔들게 되면 손목을 쓰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클럽을 대고 스트로크 연습을 몸통이 도는 연습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항상 일관된 곳에서 임팩이 이루어지겠죠. 항상 똑같은 위치에서 이루어지겠죠. 자,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떨어뜨려 잡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 그립의 끝부분과 내 명치가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 네. 벨리퍼스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퍼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벨리퍼스 쓰지 않아도 똑같은 느낌의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일관되게 하고 일정되게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 좋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똑바로 다니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만 사실 계속적으로 반복하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벨리퍼스를 하는 방법으로 스트로크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느낌의 퍼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팅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스틱이 있으면 이렇게 좀 끝에다가 딱 잡고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틱이 너무 길면 좀 연습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스틱을 대고 퍼팅 연습을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아주 흔들림 없이 일관된 퍼팅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방법으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